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민뉴스특보입니다. 오늘 네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남국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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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주말을 맞았습니다. 아직 인선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인선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펴내고 있는 국적정책 방향에 대해서 네. 판가름할 수 있는 주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관련해서 일단 먼저 간략하게 들어보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종 의원께 네.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원래는 예상대로라면 뭐 예상이긴 했습니다만 네. 외교안보 라인이 상당히 지금 중요한 시급한 과제를 가졌는데 그렇죠. 이르면 오늘 정도 아니 어제 정도에 좀 뭔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반부패 비서관만 임명이 되고 네. 추가 소식이 없었습니다. 원래 이제 이게 취임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4대 강국 이제 어떤 대통령들과 이제 통화도 이미 다 했고 예, 또 뭐 예. 영국 뭐 인도 지금 다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예. 또 우리나라 사실은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임무가 사실은 이 외교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중요한 임무로 이제 부각이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는 안보실장이라든지 또 어떤 외교 스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좀 구성이 될 줄 알았는데 나름대로 네.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말이죠. 이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안보실, 국가안보실을 이제 그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외교안보수석을 폐지하고 그런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예전에 그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 저 주로 군 출신들이 사실은 이 중요 요직에 네. 많이 이제 했습니다. 지금 뭐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라든지 김장수 전 안보실장이라든지. 예. 그러니까 군을 중심으로 하고 좀 외교 쪽은 조금 이제 그 종속 변수로 이렇게 이제 다뤄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교 정책에 있어서 좀 군 중심의 어떤 그런 사고들 종합적 보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선거 그 과정에서부터 전직 외교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모임도 형성을 했고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어느 쪽에 무게를 둘 것인가. 네. 즉 이 외교 안보 상황을 풀어나가는데 과연 이제 어떤 안보적 상황인가 아니면 외교적 상황으로 풀어나갈 것인가. 이제 그 기조 그리고 이제 인물에 대한 평가들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좀 종합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대체적으로 이제 안보실장은 이제 외교 라인 쪽으로 외교부 출신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국방 쪽 이쪽으로 이제 하는 것 쪽으로 예. 외교 쪽을 좀 중심을 두는 걸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외교안보 라인은 이제 사실은 한 명만 되는 게 아니고 외교안보 수석 그 다음에 이제 외교부 장관 그 다음에 주미대사 주중대사라든지 이런 게 예.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이제 이루어져야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안보수석이 이제 안보실장이 겸한 그렇죠. 그런 제재가 네. 됐죠 이번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그것에 대해서 아마 조금의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인선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떤 사람들이 지금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까? 예, 뭐 지금 뭐 많이 거론되고 있는 분이 이제 정의용 주 제네바 네. 뭐 대표대사 전 그분이 일단 거론이 되고 있고 또 황기철 전 그 해군 참모총장 같은 경우도 거론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번에 그러니까 이 국가안보실이 굉장히 조직이 커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지금 이제 업무 범위도 굉장히 넓어졌고 그러니까 외교와 국방을 뭐 다 한 대 아우르는 그런 정도로 스케일이 좀 커져버렸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조금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좀 약간 중량급의 임무를 이제 좀 기용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그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국민적인 주목도도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지난 정부에서 이제 이 안보실장이 워낙 또 논란도 많았던 자리고 또 그래서 더욱더 지금 아마 신중을 기해서 지금 고르고 있는 그런 그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배경을 살펴보면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통상 문제까지 같이 얽혀 있는 부분들도 좀 있고 네. 지금 외교부는 분리가 됐으니까요. 그리고 뭐 사드랄지 뭐 이런 부분들 북핵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외교 군사적 이슈가 같이 결합돼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일이 좀 늦춰진다라는 것도 자연스럽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급하니까 사람들의 기대치랄까 이런 게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가안보실장을 임명하는 이게 국가안보실만 임명하는 게 걸려 있는 게 아니고 네. 국방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네. 외교 안보 라인을 전체를 전반적인. 다시 짜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한쪽을 군 출신을 임명을 하게 될 경우에 다른 한쪽을 또 민간 출신으로 임명하는 뭐 이런 문제가 지금 배려가 되어야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게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렇게 배려하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처음에는 서훈 국정원장 지금 임명자가 원래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되려고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국정원장 쪽으로 가게 되니까 그럼 이번에 국가안보실장은 누굴 임명해야 되는가? 그럼 백군기 전 의원을 임명해야 되는가? 그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그럼 군 출신을 임명할 경우에 그러면은 너무 군에 대한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외교 안보 통일 정책을 접근하게 될 경우는 좀 부담이 있다. 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러면 국가안보실장을 군 출신을 임명하게 될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문민 통제를 받도록 민 출신을 임명하면 어떻겠는가 예. 이런 얘기가 또 흘러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 조합을 하고 짜맞춰야 하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인물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균형을 맞추는 작업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걸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그림을 짜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청와대의 국가안보실장을 누구로 정하느냐, 어떤 출신으로 정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문재인 정부의 국정안보와 관련된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짜나가겠다라는 것과 사실상 일맥상통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거론되는 인사들을 보게 되면 크게 외교관 출신과 정통 외교관 출신과 군 출신 두 사람이 이렇게 네.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둘러싸고 있는 어떤 사드 문제라든지 중국과의 어떤 문제라든지 뭐 북핵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의 대부분 해법에 필요한 것은 결국에는 외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이제 군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뭐 박근혜 정부에서는 안보를 중요시 하다 보니까 군 출신의 어떤 실장들이 뭐 굉장히 대진을 많이 했는데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군 출신의 역할보다는 오히려 지금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미국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교적인 어떤 역량을 통해서 이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이 중론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이 청와대에서 군 출신과 외교관 출신 두 어떤 그 라인을 놓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오히려 군 출신보다는 외교관 출신을 아마 무게의 중심을 두고 아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난 참여정부 때의 경험을 비춰봐도 뭐 똑같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그럴 가능성은 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할 때 뭐 주요국의 어느 나라부터 갈 것이냐 이게 뭐 대선 과정에서도 좀 논란이 됐었고 그렇죠 이제 사실 이제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중요한 이제 그 외교안보 흐름이 자주파와 동맹파 이 두 개의 어떤 흐름 자체가 굉장히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었거든요. 예. 즉 자주파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어떤 것들을 좀 중심에 두고 자주적 외교를 펼쳐낸다. 즉 동북아 균형 외교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었고. 동북아 균형 전원이라는 네. 얘기가 나왔어요. 결국 이제 예. 그거 자체가 상당히 미국을 좀 자극한 측면들이 있었죠. 근데 결국은 이게 이제 나중에 동맹 쪽으로 사실 많이 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파병이라든지 한미 FTA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동맹 쪽으로 사실은 턴한 사실 이제 노무현 대통령 처음 취임할 때는 미국에서 뭐 미국 난 처음 가본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미국 조야에서 굉장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었거든요. 반미면 어떠냐 그렇죠. 뭐 이런 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예.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결국 이제 동맹 쪽으로 많이 돌아섰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도 보면 결국 이제 지금 전작권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사드 문제라 이런 면에서는 조금의 어떤 자주적인 입장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와서 상당히 또 외교 환경의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일각에서는 동맹 쪽을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예.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어떤 북한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동북아에서 어떤 중국과의 어떤 영향을 유지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중심이 옮겨가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 그 캠프 내에서는 상당히 이런 게 혼재가 돼 있어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누구를 기용하는가에 따라서 이 방향성 자체가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네. 어떤 면에서는 본다면 예전에 참여정부에 참여했던 분들을 기용할 경우는 상당히 자주적인 입장에 좀 그걸 견제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관료 출신들 할 경우는 이제 동맹 쪽에 무게를 두는 그래서 지금 이제 특사를 이제 보내는 네.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아마 미국 쪽에 좀 좋은 시그널을 줘야 된다. 즉 우리가 한미 동맹을 정말 강화하겠다는 그런 입장들을 줘야 된다는 그런 관점 속에서 이제 지금 이제 그 외교 안보 진영도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외교관 중심으로 하는 것 고려하고 있는 것도 한미 동맹의 튼튼한 동맹 이것이 이제 중심이 되고 네. 또 중국과는 중국과 나름대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들 이런 쪽으로 이제 방향을 좀 설정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순서는 일단 제일 가능성이 큰 게 미중일 순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도 좀 의미가 있겠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전화 통화를 그 순서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이제 의전이라든가 또 우리나라의 이제 뭐 국가적인 위상이라든가 또 우리의 이제 외교의 이제 우선순위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이제 순서가 정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냥 대충 정해지는 순서가 아니다. 예. 아, 그리고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 일, 중 이런 순으로 갔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중국 쪽에 방점을 두는 것이고 아무래도 이제 중국하고의 뭐 경제적인 관계라든가 또 국가의 규모라든가 이런 걸 이제 고려해서 이제 미중 일 순으로 이제 정하는 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 이제 일본하고는 최근에 약간 우리가 외교적인 마찰을 좀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한 것 같다. 자, 그래서 이제 미중 일순으로 전화통화 그 순서 그대로 네. 방문, 순방국도 그렇게 해서 이제 전개가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전 참여정부 시절 때 그때 미국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삐걱거렸거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미국과의 외교에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주적 입장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그리고 또 국내에서도 어떤 그 미국과 어떤 관계를 설정하느냐를 두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과의 외교 관계나 그 외교 라인이 다 붕괴가 됐다는 얘기까지 나왔고, 그래서 임명했던 게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을 미국 대사로 임명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 복원에 대한 어떤 메시지 차원도 있고 또 실제로 관계 복원을 위한 노력의 차원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건데, 이번에 특사로 내정됐다고 하는 사람도 바로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이라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각별하고 남다른 의미가 있다. 네.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에서 참여정부 시절에 있었던 그 일종의 이제 그 어떤 실패 이런 것들을 다시 겪지 않겠다고 하는 메시지가 이번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동맹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단 1차적으로 가장 중시한다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방문을 하더라도 미국을 방문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순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뭐 이전 정부도 마찬가지였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으니까 그다음이 중국이 되고, 마지막에는 뭐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가지고도 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우리가 이제 다시 지킬 수 없다는 식의 어떤 메시지를 보냈는데, 뭐 그런 측면까지 고려한다면은 일본을 그 다음 순서로 방문하는 것이 현재 어떤 흐름과도 크게 맞닿아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또 이제 고려가 되는 부분이 사실 이제 올해 한중일 3자 그 정상회담이 있고 그다음에 일본이 지금 주최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 한일 정상회담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중국과의 어떤 정상회담이 겹치는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일본과의 어떤 그 정상회담은 그 3자 간의 어떤 정상회담을 좀 고려해서 일정이나 시기를 좀 고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특히나 지금 일본과의 우리나라의 어떤 관계를 보게 되면 중국이나 미국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의제로 올라와 있는 것과 조금 실효적인 어떤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중국이나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제적인 어떤 보복이라든가 사드 문제라든가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전부 다 중국과 미국과 매우 실질적으로 결부가 되어 있고 관련이 되어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중 간에 매우 뭔가 긴박하다라든가 시급하게 해결돼야 될 어떤 그런 어떤 의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일본 입장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라고 하는 한일 위안부 재협상과 관련된 그런 어떤 의제와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뭐 한일 정상이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형식적으로 그냥 방문해서 인사를 나누는 정도의 어떤 불가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만약 그 시기가 관련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3자 간의 어떤 한중일 회담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조금은 그 미국과 중국을 어떤 정상회담 하는 시기와는 조금 더 늦춰질 좀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방중을 하거나 방미를 하거나 그럴 경우에 우리가 그냥 뭐 아무것도 안 갖고 가서 만나거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또 아무것도 얻는 소득도 없이 가가지고 그냥 얼굴만 보고 오는 그런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뭔가 충분히 물밑 그 협의가 진행이 돼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만약에 미국을 간다고 하면은 앞으로 북핵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고, 지금 한미 FTA 문제도 있고 뭐 사드 배치하는 데 있어서 뭐 10억 달러를 내라 마라 이런 얘기까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깔끔하게 정리할 건가, 이런 소득이나 성과가 있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방중을 한다 그러면은 진짜 사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중국이 직간접적으로 지금 한국 경제 제재를 하고 있는 문제들, 이것들을 어떻게 풀 것인지 시진핑 주석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충분히 성숙이 돼야지 이 일정을 잡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당장 이렇게 급박하게 잡는다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외교적 상징적 의미로 뭐 미중일 이렇게 방문은 하지만 그런 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성숙될 뭔가의 어떤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한다 그러면 뭐 급하다고 갈 수 있는 문제는 또 아닐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시점이나 시기 등을 놓고 여러 정치적인 해석이 분분한데, 뭐 과거 참여정부 때 시절도 앞서 간략하게 언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국익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어떤 반미랄지 이런 부분들의 발언들도 다시금 찾아보면 이제 국익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이제 다시 가다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맥락에서 결국에는 해석하다 보니 얘기들이 오가게 된 건데, 그래서 좀 신중해야 된다.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중해야 된다. 당장 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자중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국익 중심으로 그렇죠.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제 이명박 정부 초기에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이제 FTA 재협상 문제, 그다음에 그 미국소 수입 문제 때문에 사실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이제 그 소 수입 문제를 미국에 가서 굉장히 쉽게 그걸 해줬거든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정권 초기에 그 문제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뭐 없이 그냥 해줬는데. 그 사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광우병 시위로 엄청나게 하여튼 정권 초기에 큰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정권이 첫 출발부터 상당히 휘청거렸던 이제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외교 참사가 일어난 것이죠. 예. 그만큼 이제 처음에 외교를 하게 될 경우에 그 문제를 하나하나 따져보지 않으면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실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왜냐하면 사실은 정말 지뢰밭 같은 아젠다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드 문제 같은 경우도 만약에 지금 가서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덜컥 오케이 해버리면 사실 그동안 지지했던 진보층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또 이제 사드 문제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고 올 경우는 또 보수층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이거 참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FTA 협상도요. 사실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가서 재협상을 만약에 한다라고 받아와 버리면 국내 여러 가지 산업의 어떤 연관성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국내적으로 어떤 반발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 6월 말 정도 일단 첫 번째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굉장히 첫 번째 어떤 시련이 높일 수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네.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정교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외교도 협치 외교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사드 배치 관련해서는 이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거 뭐 결의안으로 처리해야 될 사안이다라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국회 협의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합의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초당적인 그 외교를 버릴 생각을 해야 한다. 그래서 네. 야당에게도 충분히 좀 의제와 관련한 사전 그 정보도 좀 주고 좀 의견 조율을 좀 해서 잘 디자인을 해서 가서 그 발언들을 내놓지 않으면 정말로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이게 굉장한 논란을 불러올 수가 있는 그런 그 좀 지점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 같은 예. 특히 뭐 사드 문제도 그렇고 지금 뭐 그 중국하고의 관계라든지 북한하고의 관계 설정 부분도 마찬가지고 네. 그다음에 북한하고 앞으로 어떤 관계로 가져갈 건지도 지금 주요국들이 다 좀 초미의 관심사 아닙니까? 예. 뭐 미국 쪽에서는 벌써 뭐 이제 그 달빛 정책이다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네. 달빛 정책 부분도 명쾌하게 좀 정리가 된 상태에서 가지 않으면 네. 그러니까 그 의회의 질문에 제대로 응답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빚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정상 외교를 전개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메시지는 굉장히 분명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게다가 그 메시지 부분은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기본적으로 반영이 돼야 하겠으나 야당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용을 해서 잘 정리된 멘트를 준비해 가시는 게 예.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펼쳐진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또 이어지면 또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저희가 인선 얘기를 좀 앞서서도 했었는데 외교 안보 라인 말고도 또 청와대 입이라고 하죠. 대변인에 대한 인선에도 궁금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거론되는 인물은 조금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떤 사람이 돼야지 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대변인 임명할 때마다 사실 논란이 많았던 건데요. 네. 바로 현직 언론인들이 바로 대변인으로 가거나 이런 일들이 예.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적절성을 두고 언론계 내부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예. 뭐 이번에도 그런 얘기들이 좀 흘러나오고 있는데 현직에서 곧바로 청와대를 들어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건 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언론계 내부에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자주 있었고 예전부터 사실은 그 기자 생활을 하거나 이러다가 곧바로 국회의원 출마를 할 때에도 상당히 큰 논란이 많았거든요. 예. 그럴 때 일정하게 그 중간에 뭐 좀 뭐라 그럴까요? 그 공간이나 이런 것들 여백을 두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는 게 좋겠다. 그러려면 최소한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회사를 떠나고 난 다음에 언론인으로서 그 사람의 어떤 그동안의 정치적 지향이나 이런 게 의심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간 정도의 기간을 두고 그 다음에 청와대를 가거나 뭐 정치로 뛰어든다거나 이런 게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이제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곧바로 현직 언론인이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고요. 오히려 언론계를 좀 떠나서 나왔던 뭐 인사들 중에 누군가를 좀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좀 그렇게 봅니다. 근데 과거에는 어떠했습니까? 그러니까 대변인이 좀 우선적으로 임명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약간 파격이라고 해서 네. 대통령이 직접 인선을 발표하거나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거나 이런 모습도 좋게 받아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대변인 합니다만. 제도가 제가 알게 도입된 게 얼마 안 됐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 홍보수석이 이제 대변인 역할을 똑같이 했는데 네. 아마 이제 이명박 대통령 들어섰을 때 그때 이제 대변인 제도를 두면서 이제 그 대변을 임명을 하고 네. 이렇게 했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홍보수석과 대변인이라는 게 이제 홍보수석은 전반적인 어떤 그 이제 홍보 정책들 그다음에 언론 정책들 이런 것들을 관장하고 대변인은 그야말로 이제 청와대에서 입장만 대변하는 예. 거였는데 이게 좀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게 과연 대변인이라는 자리가 어떤 분리될 필요가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그냥 말만 하는 대변인이 필요 없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의 대변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미국 그 백악관 대변인 같은 경우는 모든 회의에 직접 참여를 해서 직접 관장을 하고 거기서 정리된 안을 가지고 기자들하고 직접 이제 디베이트도 하고 대화도 합니다. 예. 그만큼 뭐냐면 이 정책 결정 과정에 실제 대변인이 그 참여를 해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그 지금까지의 대변인 역할을 보면 그냥 홍보성이나 누가 써준 발표만 읽고 그냥 거기서 끝났어요. 근데 과연 그런 대변인이 지금 저는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는 저는 그런 대변인이 필요 없을 것 같다. 만약 그렇다면 대변인이 직접 예를 들어서 수석회의에 참석을 해서 결정 과정을 보고 그중에서 정리된 안들을 가지고 이제 기자들하고 이야기를 해야지만이 뭔가 논쟁이 되고 기자들 답변에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기존 대변인 보면 발표만 딱 끝나고 그냥 가버리고 그냥 대충 정해진 그냥 몇 마디 대답만 해버리면 이 기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그러면 홍보석이 잘 내려오진 않고 이제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지금 청와대가 대변인의 위상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제가 얘기했던 그냥 대변만 하는 대변인이라면 저는 필요 없다고 봐요. 오히려 홍보석이 겸임하는 게 낫고 그렇지 않다라면 좀 대변인을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좀 중량급을 임명하는 게 저는 바르다고 봅니다. 네. 저도 전적으로 공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홍보수석에 그냥 겸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랬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게 있잖아요. 중요한 국정사안, 결정사안 이런 것들은 본인이 직접 나와서 설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통령 직접 나와서 설명하고 홍보수석이 가끔 이제 중간중간에 나와서 설명하고 그러면 됐지. 거기 또 제3자가 또 필요하냐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많이 봤다시피 대변인이 아는 게 없어요. 자, 그러니까 2단계, 3단계 기자들이 좀 더 이렇게 심도에 있는 질문을 하게 되면 대답을 못하고 그냥 있는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답답하고 위상 얼굴도 별로 면도 안 살고 이 기자들도 뭐 답답하기 또 오히려 더 답답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홍보수석한테 따로 가서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다음에 보도 나오는 게 뭐냐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홍보수석의 얘기가 고위 관계자의 말로 이렇게 포장이 돼서 다시 또 나와요. 이런 식이 돼서는 곤란하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 더군다나 이 소통을 강조하고 있고 이제 그렇다면. 좀 더 정확한 내용을 좀 깊이 있게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본다면 역시 홍보수석급 정도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회의 참석해서 그때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실제 지금 실제 하마평에 올라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전직 그 의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나운서 출신의 또 어떤 분하고 이제 그런 분들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앞서 이제 그 이현종 위원님과 이종훈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청와대에서 이 대변인의 역할이라든가 위상을 어떻게 둬야 될지를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아나운서라든지 전직 언론인 출신이 대변인의 역할을 굉장히 잘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고 실제로 과거의 어떤 정부를 보게 되면 언론인 출신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직 의원을 올려가지고 그 대변인을 조금 고려하는 것은 앞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단순하게 그냥 이야기를 하고 청와대의 어떤 입장이라든가 정리된 어떤 의견을 전달하는 그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어떤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또 이야기를 또 하고 그다음에 또 대변인이 그냥 이렇게 뭐 기자들과 만나서 그냥 뭐 말 전달하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무적으로 기자들에게 기자들과 함께 소통하고 하면서 어떤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역할 자체를 또 해야 된다는 어떤 측면에서 지금 굉장히 논란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역시 그것에 대해서 또 그 뭐 국민들의 어떤 반응도 굉장히 또 긍정과 부정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에서 지금 현재까지 고심하고 있는 것은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변인의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던 거에 저도 이제 다 동의를 하는데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수석급들이 실제 정책들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직접 나와서 설명하면 굉장히 책임성 있고 좋기는 해요. 좋기는 한데 그 수석의 그 어떤 언론을 대하는 방식이라든가 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제되거나 아니면 절제돼 있지 않으면은 굉장히 큰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역으로. 그렇게 되면 청와대의 메시지를 좀 관리를 하고 또 외부에서 어떤 비판이나 지적들이 들어올 때 이렇게 방패막이가 될 만한 그런 누군가가 또 필요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건 좀 면피성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홍보수석이 아니 그 다른 이제 비서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직접 만약에 나와서 설명하면 굉장히 좋은데 대변인을 한 번 더 걸치게 되면은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대변인이 잘못된 메시지를 줬다 그러면서 저 수정을 하거나 이럴 여지가 있는데 실제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직접 나와서 얘기해 버리면 그게 곧 진짜 의도 진위가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특검 할 때 이규철 대변인이 있었잖아요.
그때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뭐 이규철 대변인의 패션까지 관심 있을 정도로 뭐 도시락 들고 가는 것까지 관심 있을 정도로 네. 앞으로 대변인 시키면 참 좋겠다 이런 말도 사실은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변인이 그냥 어떤 스피커 역할만 하고 이런 역할을 안 하고 실제로 정책을 다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보고 메시지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뭐 그런 대변인이 임명되면 괜찮기도 하겠다. 저는 네. 그런 생각도 좀 한편으로 듭니다. 네. 청와대 내에서 달라진 변화,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변화도 지금 주목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침 오늘 일정하고도 맞닿아 있어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그동안은 이제 사저 정비 문제로 사저에 있었는데 홍은동 사저에 있었는데 오늘 청와대 관저에 입주한다고 하는데 네. 그 과정에 있어서 뭐랄까요 좀 소탈하다고 제 입으로 직접 말씀드린 그건 뭐 다른 패널 분들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뭐 진행자이기 때문에 제가 평가한 건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뭐 도배를 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네. 어떤 분이 소개해 주실까요? 예. 오늘 지금 오전 10시에 이제 마지막으로 홍은동 사저에서 이제 그 주민들하고 인사를 나누고 네. 아마 이제 주민들도 아신 것 같아요. 오늘 뭐 꽤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모여서 송별 이제 그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 오늘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대통령께서 인사를 하시고 이제 아마 이사를 이제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관저로 이제 들어가셨는데 사실 이제 김정숙 여사도 원래 처음에는 이 청와대 전체적인 개편과 맞물려서 이제 관저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끄림직했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관저 좀 구조도 조금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도배도 이제 본인의 취향에 맞춰서 이제 하고 이렇기 때문에 좀 예. 시간이 걸렸고 이제 일단 이제 아마 장기적으로는 지금 청와대 전체를 지금 집무실을 옮기는 문제. 네. 거기에 플러스 이제 관저도 옮기는 문제. 그리고 이제 현재 있는 청와대는 일단 문화유적으로 어떤 뭐 사용하는 그런 문제를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위원회가 이제 발족이 돼서 이 문제를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관저도 그렇게 오래는 계실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관저 말고 이제 삼청동 그 총리 공간이 바로 밑에 있습니다. 예. 이제 그쪽에 지금 가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장소를 알아봤는데 조금 경험 문제 때문에 일단 당분간은 이제 관저 생활을 하시는 것으로 하고 일단 오늘 이제 입주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제 출퇴근하는 대통령은 오늘로서 일단 이제 더 이상은 예. 보시지 못할 것 같고 일단 오늘부터는 이제 저녁에는 관저에서 일단 생활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관저 공사하는 분들한테 직접 김정숙이 찾아가서 떡도 해다 주시고 예. 뭐 또 고생한다 그러고 이렇게 격려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뭐 집무실이 본관 대신 여민관으로 옮기겠다 이 부분이 가장 지금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확실히 소통을 늘리겠다 이런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보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있는 공간과 그 비서진들이 있는 공간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예. 대통령은 마치 뭐 구중궁궐에 갇혀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돼버린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비서동하고 같이 붙어 있는 여민관 있는 쪽으로 가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집무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소통이 많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가 그 흔히들 이제 그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회장님 얼굴 한번 보기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회장실을 직원들이 있는 공간에다 같이 두게 되면은 매일매일 이렇게 쳐다볼 수 있는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아무래도 네. 소통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관저 문제라든가 이렇게 비서동 쪽으로 옮기는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지금 정부 청사 쪽으로 세종로 청사 예, 예. 쪽으로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옮기는 문제하고 지금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대대적으로 공사를 한다거나 뭐 크게 뭐 벌릴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예. 어찌됐든 한 2, 3년 내로 2019년쯤 예, 2019년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세종로 청사 쪽으로 대통령이 집무실을 옮기게 되면은 그럼 청와대 관저에 생활하는 게 과연 맞느냐? 그럼 청와대를 그럼 외부에 개방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다른 공간으로 그러니까 외빈 접대를 하기 위한 뭐 그런 공간으로 계속 앞으로 써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네. 이런 큰 그림을 갖다 놓고 같이 좀 조정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간단하게 간이 공사하고 임시로 이제 조금 쓰는 형태로 이제는 일단은 하고 그리고 큰 그림 그리고 난 다음에 뭔가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그런 이제 순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시 그 여민관이라고 위민관에서 여민관으로 그렇죠. 이름을 바꾼 네. 것도 또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사실은 이제 위민관, 여민관 뭐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위민관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쓰이기 시작을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위한다라는 어떤 표현이었는데요. 집무실 자체를 위민관으로 부르느냐 여민관으로 부르느냐 뭐 이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아마도 이것은 국정의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보여주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위민관이라고 한다는 것은 청와대의 어떤 일하는 공무원들이 중심이 되고
그 국민들을 뭔가 이렇게 객체로 서비스를 받는 객체로 대상을 한다라는 예. 어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위민관으로 하기보다는 여민관, 그 백성과 같은 이제 국민들과 함께 한다라는 의미의 여민관을 좀 사용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민관이라고 이런 어떤 그 명칭을 부여하는 것 정부 자체가 예. 노무현 그 참여정부 때 이게 명칭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어떤 정신을 또 계승한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청와대의 어떤 국정 철학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어떤 집무실이 과연 이제 비서진과 어느 정도 멀어야 되냐, 가까워야 되냐,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물론 이제 500m 거리고 뭐 청와대 관저 그 부지 내에서 얼마나 뭐 걸어 다니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세월호 때를 생각하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디에 있는지, 관저에 있는지, 본관 집무실에 있는지를 확인하지 못해가지고 당시에 안보실장이 양쪽으로 뭔가 서류를 보고를 했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고 서류가 보고된지도 확인이 안 됐다라는 어떤 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어떤 집무실이 바로 일하는 어떤 비서진과 가까이 있다라는 것도 시기적으로 굉장히 시간적으로 단축한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또 소통의 관점이라든가 어떤 그런 의미에서 또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또 뭐 광화문 청사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보게 되면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청와대의 어떤 각 부처에서 대통령과 관련된 어떤 행사를 기획해도 경호실에서 안 된다고 하면 이건 대통령도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경호에 대한 어떤 철학 자체가 조금 열린 경호를 하자. 국민과 어떤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국민과 조금 가까운 어떤 경호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도 좀 실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예.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든지 함께하자, 국민과 네. 함께 이런 부분인데요. 식사도 함께했습니다. 청와대 직원들과 함께했죠. 그 영상 먼저 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메밀국수를 먹는 그런 아마 뭐 메뉴라든지 저희가 잠깐 VCR 보면서 여담으로 좀 나누기는 했는데 이런 부분도 전혀 상의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일단은 밥을 먹자라는 취지가 일단 부각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근데 갑자기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예. 예. 잠깐 예. 화면 나올 때도 잠깐 제가 말씀을 네.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가 좀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임플란트를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예. 만약에 이가 안 좋은 대통령이 그쪽 직원들한테 가서 같이 밥을 먹는다 그러면 사전에 준비했다 그러면 메뉴를 저렇게 메밀국수를 해서 좀 씹어먹기 불편한 메뉴를 만들지 네.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메뉴를 바꿨겠죠, 아예. 그렇지 않고 직원들한테도 뭐 몇 시간 전에 통보를 했는데 직원들조차도 이 진짜로 오는 거 맞냐 이렇게 믿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사전에 뭐 충분히 계획된 그런 일정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그 청와대에 있는 그냥 직원들이거든요. 정무직 직원이 아니고 그냥 청와대 시설관리 직원이라든가 이런 운전기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는 장소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예. 뭐 그런 행보 자체가 일종의 청와대 직원으로서 자긍심도 높여주는 것 같고요. 대통령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편안하게 같이 소탈하게 대하는 방식 자체가 국민들한테도 아주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대통령의 어떤 저런 모습 때문에 공직의 어떤 의전 문화가 완전히 확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뭐 공무원 사회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회사에서는 뭐 임원이라든가 사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의전이 굉장히 중요해가지고 예. 예컨대 뭐 누가 와서 사장님이 와서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미 뭐 따로 어떤 식사 반찬이라든가 메뉴가 이렇게 딱 다 정리가 돼가지고 네. 이렇게 식사를 함께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하는데 가장 어떤 공무원 사회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대통령이 식판을 본인이 들고 직접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네. 또 인사를 나눌 때도 시판을 놓고 본인이 또 돌아다니면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이제 현재 있던 어떤 기존의 어떤 공직사의 의전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격을 없애고 또 낮은 네. 자세로 뭔가 임하는 어떤 그런 자세로 조금 문화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뭐 기대하게 됩니다. 예. 여담입니다만은 제 이제 아는 지인이 이제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 근무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하루는 아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아버지는 좋겠다고 매일 대통령을 보니까 네. 그랬더니 그 아버지 대답이 나 한 번도 못 봤는데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만큼 청와대 내에 있으면서도 실제 대통령을 직접 본 게 아마 그 조회할 때 그 한 번 조회했었거든요. 이전 정부에서 그때 처음이라고 예.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대통령과 청와대 안에 이제 비서진들 간의 어떤 소통 자체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이제 그런 게 하나 단적인 것인데 일단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이제 그 민정 그 여민관에 이제 그 근무도 하고 예. 아마 이제 식당에 처음으로 아마 역대 대통령도 처음으로 이제 저 식당에서 예. 밥을 먹었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직원들과의 소통 또 저렇게 되면 아무래도 직원들이 모으고 가는 말로 한마디씩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도 분위기 보면서 뭔가 파악을 할 테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런 것들이 그냥 처음에 일회성 행사보다는 정말 퇴임 전에라도 저런 것도 마지막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이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종훈 평론가 대해서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의전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화면을 보니까 의전이 있었네요. 없진 않죠. 다 네. 이제 사전에 간다고 공지가 됐고 예. 이제 직원들이 다 대기한 상태에서 네. 이제 뭐 했는데 뭐 처음이니까 조금은 이제 저렇게 이제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이제 연출이 되는데요. 가끔 뭐 대통령이 군의 식당에 식사할 수 있는 거죠. 뭐 네. 그리고 그냥 예고 없이 이렇게 들이닥쳐서 뭐 거기 청와대 직원들은 다 검색 검문 통과해서 다 들어온 그렇죠. 직원들이고 뭐 청와대 경내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뭐 경호에 이렇게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런 모습 좀 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예 좀 자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네.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뭐 미국계 다 좋다 이런 건 아니지만 오바마 네. 대통령이 인터넷상에 이제 떠도는 것이 청소 노동자와 주먹을 부딪힌다든지 예, 뭐 이런 모습 아니, 때문에 전 이랬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이제 뭐 공무원 생활 한 적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대부분 그래요. 이제 군의 식당이 이제 보통 몇 군데가 이제 있으니까 예. 그날 그날 이제 메뉴를 봅니다. 그러다가 이 자기가 마음에 드는 메뉴가 있으면 그쪽 식당으로 가거든요. 예. 대통령도 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메뉴가 마음에 든다면 네, 군의 그렇죠. 식당으로 가는 거죠. 네. 전 이게 문화적인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직원들하고 눈을 맞춘다거나 또 저 인천공항공사 찾아가서 비정규직 얘기를 그대로 그냥 듣는다거나 같이 예. 그들의 고충이 마치 이제 대통령의 움직임을 예전에는 다 질문자까지 순서 다 짜놓고 미리 어떤 발언하는지까지 달달달 외우게 한 다음에 국민들한테 그냥 보여지기식으로 TV 화면 찍으려고 가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지금 대통령뿐만 아니라 도지사도 그렇고 시장까지도 그래요. 그럼 시장이 어디 간다 그러면은 미리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다 동선까지 체크하고 난 다음에 그 동선을 따라가도록 만들고 예. 심지어는 지난번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 이제 그 판날 같은 데다가 스티커처럼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 걸 쫙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도지사가 떼는 장면이 있는데 그 떼는 순서까지도 도지사한테 미리 알려준다는 거예요. 네. 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하면서 그 순서대로 이렇게 쫙쫙 떼는 거죠. 근데 그거 순서 다르게 뗐다고. 공무원들이 막 당황하고 놀랬다고 이런 얘기까지 예.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 저렇게 자꾸 이렇게 소탈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 사회 전반에 이런 얘기 그 문화나 이런 것들이 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 예를 들면은 뭐 노무현 정부 때 언론들이 막 정부 비판 굉장히 자유롭게 사실을 했었거든요. 뭐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고 뭐 이런 차원을 떠나서 근데 그 다음 정부 들어와서는 굉장히 많이 위축됐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지금 다시 새로운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언론이 보도하는데 굉장히 편하게 보도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청와대나 대통령이 어떤 마인드나 생각들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사회 전반의 어떤 의식들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저런 행보들을 좀 많이 자주 좀 했으면 네. 좋겠다고 생각돼요. 네. 네. 청와대 밖으로도 갑작스러운 행보가 있었죠. 인천공항을 찾은 모습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환경위원들이 제대로 대우받고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건이 발견되면 먼저 신고하는 것도 우리 환경위원이고. 근데 공항에 이렇게 많은 가족분들이 이렇게 많이 힘들다라는 걸 듣고 나니까 같이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저희를 찾아주신 거에 대해서 희망이 보인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기대감 때문에. 우선 공공부문부터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고용을 늘려나가고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을 오히려 경영 성과에서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하는. 네, 이 부분은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부분이어서 직접 인천공항공사를 찾은 부분이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인천공항공사가 세계적으로 정말 넘버원입니다. 이 서비스 부문에서 항상 1등을 하고요. 네. 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잘 운영되는 이제 공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저도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아마 인천공항공사의 실제 정규 직원이 한 천 몇백 명 되고, 예, 비정규직 직원이 만 명이 가깝다는 거죠. 가깝습니다. 특히 보안 업무, 아주 중요한 업무도 전부 다 이제 용역을 줘서 한다는데, 그게 왜 그러냐 보니까 이 기획재정부에서 각 이제 공기업들의 이제 그 점수를 이제 내지 않습니까? 네. 뭘 잘하나 못하나. 거기에 보면 이 임금 자체, 그러니까 총액 임금을 해놔놓고 거기서 이제 잘 그 절약하는 이런 공기업에 상당히 가점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인천공항사 입장에서는 모든 걸 그러니까 용역으로 발주를 해버린, 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핵심적인 보안 업무까지도 사실은 용역을 다 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을 이제 그런 공기업한테 이제 A급 뭐 이런 걸 주니까 이제 그렇게 운영이 돼 왔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김포항도 문제고, 김포항이 얼마 전에 이제 그 청소하시는 그 아주머니들이, 예, 이제 파업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너무나 고용 자체가 이제 불안하니까. 그래서 이제 인천, 인천공항에 그만큼 비정규직 문제가 제일 심각한 데고 또 대표적으로 잘 운영되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기를 아마 찾아가셔서 비정규직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정규직을 하겠다, 이런 것은 지금 이제 82만 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그 속에서 일단 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표적으로 이제 그 가서 이제 약속을 하신 건데, 물론 뭐 여러 가지 아마 재정적인 문제는 좀 따를 겁니다. 앞으로, 네, 이게 이제 인천공항공사만, 그래도 인천공항공사는 흑자가 워낙 많이 나는 기업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죠. 근데 이제 흑자가 나지 않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다 일률적으로 시행할 경우는 상당히 이제 국민 부담도 될 수가 있는 문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뭐 대통령이 한번 이야기한다고 해서 또 우르르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제 각 어떤 기업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하는데, 사실 문제는 대통령이 그렇게 한번 저 지시를 하면 또 우르르 따라가는 경우가 또 많아요. 그렇다 보면 또 부작용도 많고 재정 부담도 사실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좀 꼼꼼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참 그 좀 민감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인천 공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흑자가 거의 뭐, 그렇죠, 1조에 근접할 정도로 그러니까 뭐 흑자가 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만 명에 대해서 1년 지금 이제까지 주던 급여에 비해서 거의 두 배를 주면서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그러면 한 제가 보기에는 한 2천억 정도 연간 더 들어갈 텐데 감당이 가능해요. 자, 그런데 지금 공사라든가 이런 공기업 가운데는 적자가 지금 많이 누적이, 예, 돼 있는 그런 것도 꽤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게 결국은 이제 또 추가적인 적자 요인이 이제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시기가 좀 뒤로 미뤄지거나 아니면 안 되거나 이제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자, 지금 약속은 지금 모두 지금 정규직 제로, 비정규직 제로로 지금 만들겠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이게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너무 지연이 되거나 하면 이 공공부문에 일하는 그 이 직원들 간에 사실은 이 형평성 문제가 또 곧바로 발생해버리거든요. 누구는 빨리 혜택을 보면 반면에 누구는 혜택을 못 보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걸 참 앞으로 정밀하게 좀 잘 조율을 해나가지 않으면 이게 또 다른 불만 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약간 현실적으로 민감한 어려운 부분은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분명히,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해결하려면 좀 시간이 분명히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네. 물을 거슬러서 다시, 네, 퍼올리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그 쉬운 일은 절대 아닐 거라고 저도 생각하는데요. 예. 일단 첫 출발은 굉장히 좋았다. 방향이 이런 거라는 걸 제시했다고 하는 점도, 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예, 보고요. 굉장히 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재밌었던 게 재밌다기보다 흥미로웠던 게, 네, 2015년 국감에도 똑같이 비정규직 문제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인천공항 비정규직 숫자가 나왔거든요. 그때 정규직 1,000명에 비정규직이 6,600명이 있다고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나오는 거 보니까 정규직 1,000명에 비정규직이 9,900명이에요. 정규직 숫자는 하나도 안 늘고 비정규직 숫자만 3,000명, 4,000명 가까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동안에 공기업들이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채용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를 일단은 지금 공공기관에서 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문제를 일단 일자리 문제 차원으로 접근을 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 이런 방식으로 일단 해결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를 민간 기업에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하는 전략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체 공공기관들을 대충 보면은 한 비정규직이 30만 명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예. 그 30만 명 중에서 직접 고용하고 있는 인원 빼고 한 10만 명 정도가 지금 그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10만 명 정도를 고용하는 것들을 좀 연차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좀 서서히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풀어나가면서 인력비,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으니까 상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생산성을 높여야 되거든요. 예.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그럼 직원들 평가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런 문제들을 좀 정밀하게 같이 접근을 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막 덜컥 그냥 다 인건 저 채용만 해버리는 게 순서가 아니고 네. 채용하고 매출을 늘리거나 생산성을 높이고 그리고 그 직원들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 평가하면 당연히 이제 평가에 따르는 임금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고 보고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대기업이나 저 재벌들한테 요구를 해야 될 텐데 일자리 늘리기나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과거에는 마치 구걸하듯이 대기업 회장 만나가지고 아 좀 채용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대기업 입장에서는 아 우리 투자해주겠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마치 정부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일자리 가지고 마치 국민들이나 사회 전체가 재벌이나 대기업들한테 마치 뭔가 이렇게 요청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앞으로 그 정부에서 접근할 때 노사 문제나 이런 것들을 같이 일자리 문제하고 노동시간 문제까지 풀 수 있도록 그 뭐 잠깐 그것도 언급이 되긴 했지만 노사정 테이블이나 이런 것들 다시 복구해서 그것들은 대기업이나 민간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은 사회 전체적인 대타협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제 사실은 이제 비정규직의 어떤 그 정규직화를 고려를 할 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항상 비판하는 부분이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저런 어떤 재원이나 비용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예. 이야기를 합니다. 예. 뭐 그러면서 이제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흑자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하지만 다른 어떤 기업들은 뭐 적자를 보고 있는 공기업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느냐라는 네. 어떤 지적도 하지만요. 저는 어떤 이런 문제를 뭐 흑자냐 적자냐라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분명히 적자 나는 공기업에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것은 정말 당당하게 우리나라의 세금으로 지불해야 될 어떤 돈이 아닌가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어떤 비정규직의 어떤 문제는 단순하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불평등, 경제적인 어떤 불평등 문제를 넘어서서 완전히 사회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실제 비정규직의 어떤 받고 있는 월급이나 이런 것으로 생활을 하기도 어렵고요. 네. 만약 젊은 어떤 청년들, 제 나이 또래의 젊은 청년들이 비정규직으로 어떤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정을 꾸린다는 것도 생각하기도 어렵고요. 그다음에 어떤 그 미래를 본인의 어떤 미래를 그린다는 측면에서 굉장하게 불안감을 많이 느낍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우리나라의 어떤 비용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거는 적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흑자를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금 뭐 좀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세금 들어간다고 해도 크지 않은 세금이고요. 그 세금 들어가면 그게 어디로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행복하게 쓰이는 데 들어가는 것이고 또 그게 또 다 그 소비 진작하는 데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단순하게 이것을 뭐 경영의 효율이라든지 뭐 적자 흑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어렵다고 하더라도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저거는 정말 공약으로서 꼭 지키는 게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문제는 아마 기업 입장에서 보면 예. 결국은 아마 이제 과연 그러면 이제 채용을 할 때 뭐 하겠습니까? 생산성이 높고 그다음 노동 유연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기용을 하는데 지금 보면 노조에 가입하고 끝까지 철밥통 같은 역할을 하면서 또 뭐 예를 들어서 자신의 자녀들까지도 채용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제 지금 보면 대기업 노조가 보면 다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런 어떤 노동이 경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함부로 예를 들어 정규직과 뽑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까지 좀 해결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정규직 된다고 해서 그냥 평생 자리가 보장된다. 즉 놀고 먹어도 된다. 이런 식의 관념을 가지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고 예를 들어서 충분히 내가 일을 잘하면 충분히 성과를 받을 수가 있고 일을 못하면 회사에서 그냥 파이어 될 수도 있는 그런 현실이라는 걸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정규직화의 개념은 그냥 평생 끝까지 쭉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컨셉으로 그동안 많이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정규직화가 되면서 실제 이제 뭐 담보를 해야 될 것은 결국 노동유연성 즉 노동을 얼마만큼 성과에 따라 살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같이 돼야지 이게 자칫 잘못되면 기존 노조의 어떤 기득권을 더 강화시켜줘 버리고 노동 경쟁돼 버리면 실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게 채용할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예, 얘기가 조금 심도 있게 넘어가지는데 그런 부분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규직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노동유연성의 개념과는 반대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유연성의 개념을 확장하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면 실상 달라진 게 없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정규직 제로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이제 썼는데요. 사실은 저것도 약간은 좀 어폐가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네.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실제로 담당해야 될 역할들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다. 물론 지금처럼 예. 너무 과도하게 그러니까 핵심 그런 그 자리까지도 비정규직이 담당하고 있는 것은 문제죠.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이제 정규직으로 이제 옮겨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된다. 저도 이제 그 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예. 그런 방향으로 어차피 이제 갈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의 비정규직 비율은 앞으로도 유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좀 공공부문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공부문, 그러니까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이 문제가 되고 적자 누적이 문제가 돼서 혁신을 강도 높게 시작, 그러니까 사실은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 김대중 정부 때부터였습니다. 자, 그랬던 걸 우리가 염두에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적자를 보고 있는 공공기관들이 예를 들어 이제 이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이제 급여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적자가 누적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공공기관들 중에는 이제 이 국민들로부터 수익을 얻는 것도 꽤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가스공사랄지, 뭐 전력공사랄지. 예, 예. 예를 들어 뭐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결국 그게 이제 가스료 인상이라든가 이런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또 나중에 결국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예, 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조율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실은 좀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저렇게 흑자를 뭐 많이 보고 있는 그런 네. 공사가 지금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국민들한테 약간 좀, 좀 신호를 좀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 우리 좀 특히 공공부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공공부문에 일하고 있는 대부분의 이제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이 광경을 보면서 야, 이제 우리도 이제 곧 될 거다라고 아마 그렇죠. 그런 기대감을 가질 겁니다.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도 꽤 걸릴 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 정규직을 전부 다 정규직으로 전부 다 전환하는 그 과제 자체가 네. 이번 정부 안에 아마 끝나기 힘들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5년 내지 10년 정도 걸릴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과잉 기대감을 갖게 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좀 앞으로 구체적인 플랜을 좀 내놔서 국민들을 다시 한번 좀 설득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네.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사실 하신 건데요. 우리가 사회적 비용을 얼마나 지불할 것인가 이런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전기 요금을 얼마나 인상할 거냐 하는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요. 우리가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르는 투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럼 자연스럽게 국민들의 전기 요금을 조금 더 부담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국민들 생각하기에는 전기 요금 내가 더 내는 건 싫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오히려 싼 석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쓸 수밖에 없고 석탄 화력 발전소를 더 많이 짓게 되면은 또 미세먼지 때문에 국민들이 괴로워하는 이게 딱 하나로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국민들의 인식도 좀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경우에는 그만큼 좋은 혜택이 나한테 돌아온다고 하는 그런 홍보와 인식의 전환이 좀 이제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지금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 정규직화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소비 진작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공공기관은 만이라도 이런 원칙을 지켜야겠다고 하는 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의 경우에도 지금 노동유연화 말씀하셨는데 노동유연화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뭐냐면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트 조이면은 그 사람은 비정규직이 조인 너트기 때문에 싼 임금을 줘도 상관없고 정규직이 뭐 너트 조임에는 뭐 달라집니까? 똑같은 건데도 불구하고 사내 하청 주고 파견직 주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는 그 절반도 안 되는 임금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회적 원칙 자체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는 사람한테는 같은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같은 임금을 주고 대신에 그 사람들 자체가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이냐 정규직이냐는 건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 안전망만 갖춰져 있으면은 꼭 민간 기업까지 무조건 다 정규직으로 뽑아야 된다.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원칙만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생각돼요. 네. 네. 다른 정책 측면에 대해서도 좀 입체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또 지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과 세월호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라 뭐 이런 지시를 했는데요. 관련 내용 영상으로 먼저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순실 건도 있고 그다음에 정윤회 건도 있고 그다음에 세월호 건도 있는데 일관된 어떤 그 내용은 대통령께서 국정의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이게 미진한 것이 있는지 여부를 민정 차원에서 확인하고 검토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폭로의 당사자가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고요. 이것이 처리 절차가 과연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검찰이 그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더라면 이런 게이트가 초기에 미연에 예방되었으리라고 좀 믿고 있고요. 예. 예.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이제 바람이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뜨겁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 하나하나 보죠. 일단은 저 발언에 대해서 일단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아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항상 선거 때 적폐냐 통합이냐 뭐 이 두 가지 어떤 아이템을 두고 항상 이제 논쟁이 벌어왔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제 선거 초반에는 적폐를 강조를 하다가 선거 후반에 이제 통합 쪽으로 많이 이제 메시지가 옮겨간 측면이 있죠. 그만큼 이제 적폐 청산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이제 과거 청산 또 정치 보복 이런 쪽으로 이제 읽히다 보니까 결국 이제 그런 것 자체가 이제 확장성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통합적으로 갔고 지금 이제 바로 되자마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민정수석한테 이제 지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과거 이제 세월호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정윤회 문건 사건이라든지 그런 걸 좀 살펴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 이제 상당히 민감한 주의일 수밖에 없죠. 만약에 이것 자체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새로운 어떤 수사를 지시하는 것이라면 사실은 이제 과거 청산 예전 항상 정부가 첫 정부가 해왔던 같이 이제 사정 이런 것과 연관될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이제 조금 그 어떤 그 아까 이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지금 조금 톤다운 하는 게 뭐냐면 네. 이제 그냥 한번 지난번 그 정윤회 문건 사건 같은 경우는 이게 수사보다는 오히려 민정수석실의 문제가 있었던 것인데 예. 그게 사실은 이번 특검과 검찰의 수사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한번 내부적으로 살펴봐라. 이제 이런 의미가 네네.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무나 문제를 확대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이제 청와대 입장 같고 야당 입장 볼 때는 상당히 지금 민감하게 받을 수 없죠. 네. 혹시 자칫 이것이 검찰 내부였던 수사나 또 야당에 대한 수사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민감한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저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동안 뭐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기간에서 얘기했던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민정수석한테 얘기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또 민정수석의 역할이 어떠해야 되느냐는 점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 보니까 사회적인 고민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좀 다르게 해석되거나 받아들이는 부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저는요, 그러니까 이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러니까 밖으로 알려져서는 안 되는 얘기가 밖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네. 또 타이밍상도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폐청산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예. 그런데 이제 그 시점이 그 언제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이 되면서 뭐 당장 지금 검찰개혁 문제가 이슈로 좀 떠오른 상황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좀 힘든 과제입니다. 네. 그리고 뭐 공수처 문제라든가 이런 거 만드는 것도 국회 내부에서 협의를 해서 이거 진행시키는 과정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조금 조정을 했어야 좀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어떤 경로로 지금 언론 보도를 타고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부에서는 얘기를 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 이게 사실은 굉장히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메시지를 정치권에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잠깐 말씀하셨듯이 뭐 이게 초반 되자마자 벌써부터 지금 뭐 내각도 아직도 안 꾸려진 상태에서 벌써 사정 정국으로 몰고 가자는 얘기냐라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민감한 주제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수습을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당분간은 좀 안 나오는 게 저는 오히려 더 훨씬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메시지가 밖으로 나오는 방식이 아직 정돈이 좀 안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청와대 진영 자체가 지금 아직 안 짜여진 상태에서 이런 중요한 사안들에 대한 얘기들이 벌써 막 이렇게 불거져 나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네. 과거 청산 정치 보복 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적폐 청산에 대한 의지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반부패 비서관도 임명을 했잖아요. 민족수석실 산하에. 네네. 뭐 지금 그 사실은 좀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많이 다를 수 있는 예.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반부패 비서관의 경우에도 사실 김영란법이 만들어졌기 네. 때문에 김영란법을 어떻게 실효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시키는가 하는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라고 네. 생각이 되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하거나 이럴 때 그때 이제 좌천됐던 박형철 변호사를 지금 임명을 하는 네.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저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정윤회 문건파동 당시에 있었던 일이라든가 그다음에 세월호 특조위 문제 이걸 좀 다시 재조사라고 했을 때 그때 초기 메시지 관리는 전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런 것들을 언급할 때 그거의 메시지가 검찰을 향해서 수사 지휘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보여줬어야 예. 하는데 하루 정도 그게 혼란이 좀 있었던 네. 걸 지금 예. 이제 다시 재정리하는 이런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메시지 관리를 앞으로 좀 더 정확하고 오해 소지가 없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지적하셨던 부분이 이제 야당에서 야권에서 이거 정치 보복 아니냐,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문제들을 다시 들춰내는 것 아니냐 이런 네.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일측면 이해가 되는 것은 있다 하더라도 세월호 특조위 같은 문제는 이거는 이 정권 차원의 뭔가 문제를 조사하는 그런 차원하고는 좀 다른 거라고 좀 생각해요. 예. 모든 국민들이 다 보셨던 것처럼 세월호 조사 방해하고 그랬던 거 사실 아닙니까? 그게 뭐 그 대통령의 문제하고 직결됐다고 하는 인식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 상식 이하의 행동들을 그동안에 정부가 해왔고 그런 것들의 사실 여부를 좀 확인하는 작업이 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그 아마 국민들의 정서하고도 부합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 정윤회 문건파동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좀 예민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정윤회 문건파동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검찰의 문제가 지적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우병우 민정수석과 우병우 민정수석실이 그동안에 해왔던 일들을 다시 들춰봐야 되는 문제로 예. 넘어가거든요. 이거는 좀 예민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어떻게 정교하게 접근하는가 이런 게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네.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문제와 정윤회 문건 유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것은 어떤 구체적인 수사와 관련된 어떤 지휘를 한다라거나 또는 아니면 사정정국을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의도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내용을 보게 되면 뭐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15년도에 그 내용 자체가 정윤회 문건 유출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최순실과 정윤회 씨에 의한 국정농단이 문제의 핵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즉, 이 말은 이 국정농단을 다시 들여다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결국에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겠다라고 하는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원론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예로서 이야기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실제 지금 조국 교수를 임명한 것 자체가 검찰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에 관한 의지가 있는 겁니다. 과거에 어떤 그 민정수석실에서 개개의 어떤 사건에 대한 어떤 수사 지휘를 한 어떤 그런 어떤 메커니즘을 보게 되면 검찰의 뭐 차장검사 출신이라든가 고검의 뭐 어떤 그 뭐 지검장이나 이런 어떤 검찰 출신의 어떤 고위직을 가지고 데려다 놓고 네. 민정수석을 데려다 놓고 인사권을 장악해 갖고 수사 지휘 그 전화를 통해서 막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어떤 그런 어떤 연결 전화하는 것 자체가 끊긴 상황인 겁니다. 예컨대 지금 당장 검찰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고 조국 민정수석이 수사 지휘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 일선에 전화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걸로도 검찰에서 막 난리가 날 겁니다. 공개를 네.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도 어떤 그런 수사 지휘라든가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과연 이제 적폐라든가 통합이라든가 이런 어떤 가치가 충돌하는지 부분을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적폐와 통합이 저는 이게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그 과거에 잘못했던 것을 그냥 그대로 묻고 가겠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적폐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어떤 그 바꿔야 될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어떤 수사 이런 거는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 또 통합이라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별개의 어떤 가치로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폐와 통합의 어떤 가치가 충돌하지 않는다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이게 네. 무슨 야권에서 뭐 이야기하는 이게 사정정국으로 해서 정치적인 어떤 보복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시스템을 들여다보고 진단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사정정국이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저는 그 박형철 비서관 카드는 굉장히 좋은 카드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조직을 개혁을 시킬 때 바깥에서 점령군을 투입해가지고 이게 개혁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뭐 김영삼 전 대통령도 그렇게 해봤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렇게 해봤는데요. 그렇게 해서 절대로 개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소리만 많이 나고 뭐 시끄럽기만 하고 갈등만 유발되고 실제로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런데 결국 내부에서 그 개혁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그러면서도 평판이 좋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을 발탁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면 별로 잡음 없이 잘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박형철 비서관 카드는 굉장히 좋은 카드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뭐 세월호 문건 부분이라든가 이제 정윤회 문건과 관련한 이런 부분과 관련한 그 부분은 그러니까 민정수석실 산하에 어차피 특별감찰반이라고 하는 사실상의 수사팀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자들 중에서 이제 약간 비리 혐의가 있는 사람들 관련한 이제 조사를 하기 위한 그런 조직이 있거든요. 자, 거기서 이거 다 조사하면 됩니다. 조사 다 한 상태에서 결과가 나올 때쯤 사실은 이 얘기가 나왔다면 훨씬 더 제가 보기에는 강력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실효성도 훨씬 더 높았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이게 미리 이렇게 나옴으로 해가지고 관련 당사자들 뭐 이미 이제 증거인멸 상당히 했겠지만 뭐 더욱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된 거고 불필요한 정치적 공방을 굉장히 유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앞으로 일 처리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뭐 이제 잘 정교하게 정리가 되겠으나 네. 그러니까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좋은 사람들을 기용하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일을 상당히 진행시켜 놓은 상태에서 언론에는 공개를 좀 해나가는 예. 그래서 좀 도저히 피해갈 수 없도록 이렇게 좀 몰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좀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앞서 이 문제를 꺼내면서 이 주제를 꺼내면서 말씀드렸던 부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분명히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뭐 생뚱맞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패널들께서 말씀하시는 건 정도와 또 설득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것 같은데 비슷한 맥락의 얘기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물리한 행진곡 제정 문제라든지 그리고 국정교과서를 폐지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저는 뭐 이거는 이물리한 행진곡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저는 적절한 조치라고 봅니다. 예. 특히 이제 5.18 이제 기념식이 이제 곧 앞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 문제는 사실은 원래 처음부터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어떤 그 특정 행사에 어떤 노래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 이걸 뭐 합창이냐 재창이냐. 예. 사실 그 행사 자체의 어떤 의미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뻔히 아시겠지만 5.18 행사라는 것이 5.18 때 그때 정말 그 광주 시민들이 불렀던 노래들 이런 노래들을 사실 기념식에 부르는 거는 저는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보는데 이걸 굳이 2009년도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합창이냐 재창이냐 나눠서 합창은 합창단만 부르는 거고 재창은 다 따라 부르는 거고 예. 사실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행사라고 한다면 그 행사에 맞는 노래를 부르는 것 자체는 그건 당연한 행위인데 이거 자체가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사실은 이제 박정희 정부에 들어와서도 지금 뭐 박성춘 전 보훈처장이 끝까지 막아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 행사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노래 부르고 어떤 사람은 입 다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럼 이 행사를 왜 하느냐 이런 의미까지 나왔었는데 네. 그런 문제는 저는 쉽게 이전에 이미 해결될 문제였고 특히 이거는 여야가 다 합의한 사항이었습니다. 이미 그때도 여당과 합의해서 이미 박성춘 그 보훈처장에서 해임 결의안까지 냈는데 끝까지 사실은 박 전 대통령이 이걸 그 하지 않겠다로 해서 이제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적절한 것이라 보고 이 국정교과서 문제도 사실 처음부터 저는 출발을 잘못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에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하는 나라는 정말 몇 나라 없고 선진국에서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이미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지식인 사회에서 어떤 공감된 문제였는데 결국 박근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걸 역사를 나라에서 정하겠다는 것 자체부터가 문제였는 것인데 그 결국은 뭡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아무 학교에서도 지금 이걸 채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국정과 지금 검정을 혼용하겠다고 지금 했는데 결국은 이게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러면서 본다면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뭐 어떤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그동안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 조치로서는 저는 일단 적절한 조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이제 시선을 국회로 돌려보겠습니다. 정치권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여소야대 전국이 되면서 뭐 통합이라든지 연대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먼저 얘기가 나온 게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 이야기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바른정당하고 통합이 된다면 한 60석 정도면 국회 내에서도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고 뭐 안철수 대표님도 저와 뜻이 다르지 않다. 양당이 서로 지도부가 교체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그 논의가 좀 더 활발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네, 일단 예. 뭐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시간은 좀 걸리겠죠. 그런데 예. 지금 뭐 제가 보기엔 조만간 양주회담이 열릴 것 같습니다. 네. 주승영, 주호영 두 번의 대표가 만나는 양주. 예. 아, 양주회담이 열릴 예. 것 같고요. 너무 좀 표현이 좀 생뚱맞았나요? 예. 네.
그래서 아마 논의는 좀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 두 당이 합당까지는 안 가더라도 지금 이제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 서로 공조를 좀 취하고 또 정치적인 측면에서 공조를 취해야 될 필요성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자칫 잘못하면 지금 뭐 예전 같은 그런 그 양당의 극한 대립 상황으로 지금 전국이 끌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네. 국민들이 이번 대선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정권 교체를 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고 이제 민주당 쪽에 힘을 실어줬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호남 쪽에서도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가 꽤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역시 여전히 중도에서 누군가가 약간 견제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이제 다 지금 그런 인식을 공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수 쪽에서도 의외로 유승민 후보에 대한 지지가 또 제법 나왔잖아요. 특히 강남 3구에서 의외로 또 예. 투표를 많이 하고 그런 것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두 정당이 그런 이제 아마 좀 앞으로 좀 깊이 논의를 좀 해야 될 문제긴 한데 그러니까 공조를 취해야 될 필요성은 굉장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안 그러면 사실은요 조만간 이 두 정당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지금 그 양당이 좀 거세게 지금 사실은 공세전을 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양주회담 언제 열릴까요? 정치 한 달 내로 열 것 같은데. 예. 정치의 불가능이란 없다라는 말도 있지만 정치는 또한 명분이기 때문에 사실 뭐 정책적으로 비슷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너무 다른 두 정당이 갑자기 이런 게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예. 자연스러운데. 그래서 저는 뭐 통합까지 가겠는가 하는 생각은 좀 뭐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우리 대선 기간 동안에 국민들로부터 받았던 표가 있잖아요. 그 표는 그냥 단순한 뭐 또 후보 얼굴만 보고 주는 표가 아니라 그 정당이 지향하는 가치 그리고 그 정당이 어디에 기반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표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권에서 항상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선거 때만 국민들 쳐다보고 국민들이 펴주고 나면 그러면 그다음엔 자기들이 정치 엘리트가 자기들 멋대로 하는 겁니다. 그럼 국민들은 그다음에 선거 때까지 심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는 그냥 우리가 위임받은 권력이니까 우리 맘대로 하겠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전 지극히 잘못된 것이다. 국민의 의사나 의도가 무엇인지를 좀 정확하게 알고 그거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원래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라도 너무 이렇게 상이한 두 당이 만나가지고 억지로 통합을 해서 우리 힘만 길러내겠다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은 것 같고 같이 연대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40석이나 20석을 가지고 있는 그 당으로서 두 당이 존재하는 그런 방식으로 있는 것보다는 두 당이 정책적인 공조를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60석의 효과가 충분히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캐스팅보드를 줄 수 있는 의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당의 어떤 힘을 배가시킨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뭐 충분히 가능한 연대가 될 수 있다. 네. 그리고 안철수 후보라든가 유승민 후보가 그동안에 주장해왔던 어떤 경제정책에 대한 관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또 공통점이 있거든요. 또 안보 문제에서도 그랬고 그런 공통점을 찾아나가는 과정들은 뭐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이제 좀 그 우려되는 점이 이 거꾸로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러면 야당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 대하는 방식에 관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이 과거에 그 양당제 형태의 방식으로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가 접근하면 안 될 것 같다. 또 오히려 양당제식 방식으로 서로 권력을 나눠 가지면서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이런 방식에서 좀 탈피할 필요가 있다. 정치를 대하는 방식이. 네. 오히려 다당제 방식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정책적인 공조나 이럴 때 양당제에서 극단적인 대립을 하는 방식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가짓수에 수도 쓸 수 있고 훨씬 더 많은 가짓수에 어떤 방법들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좀 그렇게 다양한 방법식들을 좀 구사하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기술들, 공학적인 기술들을 좀 국민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합당을 지금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고요. 양주회담이 그러니까, 이루어질 것이다. 네. 네, 그런데 사실은 선거 때 제가 이제 다녀보면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많이 듣게 되는데 아니 두 사람이 후보 단일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는 거죠. 예. 안철수 후보하고 유승민 후보가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단일화가 이루어졌다면 그 두 사람이 지금 각자 받은 표보다 오히려 좀 더 많아졌을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네네. 특히 홍준표 후보에게 갈 보수표 중에 상당수가 이쪽으로 왔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정리해야 될 대상, 궁극적으로 우리가 정리해야 될 대상과 앞으로 키워나가야 될 대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치적으로 네. 국민들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제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하고요. 공감하시는 부분은 네. 상이한 두 당 그러니까 바른정당 예. 정책적인 측면에서 그럼 그렇게 결정적인 차이가 있느냐? 예, 예. 제가 보기엔 별 차이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드 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안철수 후보가 처음에 사드 반대했는데 마지막엔 결국 다 바꾸지 않았습니다. 찬성적으로 바꿨고 그 결정적인 차이가 별로 서로 없어요. 서로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뭐 문재인 대통령의 뭐 공공부문 81만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두 사람이 똑같이 반대를 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역시 일자리는 기업 쪽에서 창출시켜야 된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책적인 측면에서 큰 차이는 저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저는 예를 들어서 제가 국민의당 의원이라면 지금 뭘 고민하겠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자, 지금 보십시오. 내 지역구에서 그동안은 사실 내가 당선이 됐는데 지금 이번에 선거 결과를 보면 6대 3 정도로 민주당이 다 압도적인 표를 얻었어요. 그리고 지금 호남 총리를 임명했습니다. 예. 또 호남 출신 비서실장을 임명을 했어요. 예. 자, 그러면 호남 민심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 거냐는 거죠. 그러면 아 그러면 이 상황에서 자 여당을 견제해야 돼. 그럼 당신 계속 야당으로 남아 있어. 이런 걸 요구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이제 정권을 우리가 어떤 면에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당신도 저쪽으로 가. 네. 민주당으로 가. 이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의원들 개개인이 받을 수 있는 압박은 저는 예. 다른 차원이라고 봐요. 지금은 예. 바른정당하고 손잡아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러면 호남 그 자기 지역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정권 차원 사실은 뭐 민주당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호남 민들 같은 경우는 정권 교체가 됐잖아요. 그 자신들이 원하는 거 되고 호남 출신이 지금 등용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주승용 대표가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예. 제가 볼 때는 그 이야기와 실제 밑에서 흐르는 흐름은 저는 다를 것이라고 봐요. 네. 그리고 지금 밑에서 있는 의원들 고민은 어떻게 하면 민주당과 함께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 문제를 고민한다고 봅니다. 네. 결국은 겉으로는 물론 약한 지금 어떤 진정당끼리 지금 안철수 후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바른정당 연합을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의원들의 어떤 요구나 이런 차원에서 볼 때는 결국은 민주당으로 함께 하든지 예. 합당을 하든지 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결코 쉽지가 않다 봐요. 지금은 명분보다는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 3년 남았어요. 3년 동안 그러면 만약 이 정부가 잘 한다라면 예. 그럼 그다음에 그 호남민들 다음 선거 때 과연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문제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한다면 저는 이 두 당의 합당은 저는 결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의석수를 늘리는 게 굉장히 핵심적인 그렇죠. 지금 과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상호 원내대표가 국민의당을 향해서 아예 그냥 직접적으로 굉장히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아마도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당의 어떤 의원들도 3년 남았다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뭔가 흔들리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승용 원내대표가 저렇게 그 바른정당과의 어떤 연대라든가 통합을 이야기하고 거론한다라고 하는 것은 호남의 민심이나 이런 것에 대한 어느 정도 그 바닥 민심을 조금 읽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장의 그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 내년에 있는데 지방선거 의원들 같은 경우에 뭐 대선이 거의 마치 내년도의 지방선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열심히 뛰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국민의당의 어떤 그 바른정당과의 연대라든가 통합 자체가 지방선거에 굉장히 매우 불리하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한다면 네. 아마 저 부분에 대한 어떤 언급 자체를 하지 않고 그냥 이제 모호하게 연대하는 정도에 그쳤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렇게 아예 만나자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통합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라고 한다면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네.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한 부분에 있어서의 근거는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에 대한 어떤 지지 20% 자체가 보수 어떤 중도라든가 보수의 어떤 지지인데 네. 그 중도 보수의 어떤 지지 자체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 것에 그치지 않고 결국에는 국민의당이라든지 바른정당에 지지할 것으로 보는 겁니다. 즉 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그 한 20% 정도의 중도 보수표는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넘어가지 않고 머물러 있을 것으로 하는 어떤 그런 근거에 기초해서 바른정당과의 통합과 연대를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뭐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원 개인의 실존, 거칠게 표현하면 생존의 문제로 비춰봤을 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도 뿌리는 호남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쪽으로 지금 국민의당 분들은 대부분 호남 분들이신데 가신다고 한다면 교통 정리하는 데서 파열음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저는 이 위원님 말씀하셨던 게 전 그 밑바닥 민심에 가깝다 이렇게 네. 생각되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고. 네. 예. 그러니까 저는 호남의 어떤 정서라든가 정서 민심은 사실은 민주당 쪽에 힘을 실어주라,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줘라라고 하는 쪽에 가깝다고 보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다른 감정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감정을 어떻게 읽느냐의 문제인데 호남에서는 그동안에 민주당 독식체제를 계속 유지해왔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신물난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한 당이 일당 독재를 하듯이 계속 의원들이 그냥 공천만 받으면은 그냥 국회의원이 되거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는 이런 식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돼 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패가 늘어난다고 얘기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바뀌어야 된다고 한 호남 민심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등장했던 거, 물론 이제 공천과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파열음 내고 그러면서 이제 분당까지 되고 이런 상황까지 갔지만 그래도 역시 국민의당의 존재감을 인정하고 있는 호남민들이 한 30% 이상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남 안에 독식 그 한 기업이 계속 거기서 과점을 하고 있다가 지금 경쟁 체제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선택지가 다양해졌다고 한다는 점에서는 호남민들도 굉장히 좀 좋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경쟁 관계만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래서 다음번 지방선거를 너무 이렇게 비관적으로 자꾸 볼 필요는 없다. 그래서 국민의당이 좋은 후보 내고 좋은 후보 만들어서 뭐 출마시킬 경우에 충분히 저는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당한테 승산이 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무 지나치게 바른정당으로 가려고 하는, 물론 이제 그 안철수 후보라고 하는 어떤 후보가 있고 또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존재감이 바른정당하고 같이 뭔가 합쳐졌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는 생각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남민들은 민주당의 지지를 보내되 또 반대로 민주당과는 또 다른 정당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바란다. 이게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이게 네. 별로 어렵지 않은 게요. 네. 이 호남 민심을 분석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난해 저 총선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오히려 6대 4 정도로 국민의당 쪽으로 여론이 더 많이 가 있었어요. 호남 예. 민심이. 자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는 그 완전히 반대로 된 거죠. 자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그 뭐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지지가 전혀 없었냐?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지지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리고 또 1년 뒤 아닙니까? 그죠? 내년 지방선거 1년 뒤인데 내년 1년 뒤에는 또 이게 또 반대로 갈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호남 내에서도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자는 여론도 있는 반면에 그 건전하게 약간 견제해야 된다는 심리도 분명히 좀 작동을 할 거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자, 그렇게 본다면 내년 지방선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당도 뭐 그 부분을 잘 생각하겠지만 그러니까 잘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뭐 속절 없이 그냥 합당을 하고 말 건지 아니면 그래도 뭐 계속 그 호남 내에서도 견제 세력으로 남아 있으면서 역할을 할 건지. 그런데 한 가지 재미난 거는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더하기 그 안철수 득표가요. 지난 2012년도에는 48%밖에 안 됐는데 이번엔 더해 보면 62%가 넘습니다. 자, 오히려 야권 내에서 범야권 내에서 그러니까 과거에 범야권 내에서 균형과 서로 상호 견제를 하면서 네. 또 경합을 벌이면서 오히려 표를 더 많이 긁어모은 그런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네. 봅니다. 네. 네. 자유한국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홍준표 네. 후보가 미국으로 출국을 하면서요. 친박계 쓴소리를 했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저는 판을 짜는 거 보니까 우리가 할 역할이 앞으로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난 당권 가지고 싸울 생각 저도 없습니다. 친박은 좀 빠져줬으면 합니다. 네, 당권 예. 가지고 싸울 생각이 초도 없습니다. 그런데 친박은 좀 빠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쉽게 빠지겠습니까? 싸우면 빠지지. 예.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홍준표 전 후보가 나가면서 했던 메시지는 결국은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은 친박은 나가라. 그리고 이제 당권은 내 거다. 아마 뭐 아니다 그랬지만 예. 이제 그렇게 이제 아마 저는 이제 뒤집어서 반응법으로 이야기한 것이라 보고요. 예. 아마 미국의 정도 이제 나가셔서 뭐 되도록 빨리 돌아오겠다고 네,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로 보면 지금 홍준표 전 후보 입장에서는 뭐 입장은 분명한 것 같아요. 결국 당을 장악하겠다. 예. 자 그러면 누구하고 할 것이냐? 그러면 기존에 지금 이제 바른정당에 돌아왔던 사람.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는요 당의 기반이 없습니다. 이분이 뭐 그동안 정치를 오래 하셨지만 실제로 계파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 뭐 자기 조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호를 단신 본인도 이야기했잖아요. 독고다니라고. 네. 그 마찬가지로 어떤 당내 세력이 없기 때문에 네. 결국 이번에 이제 선거를 통해서 얻었던 더 국민적 지지 이걸 이제 무기로 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바른정당 의원들의 어떤 그런 탈당파 의원들의 힘을 받아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한번 일전을 벌이자 이런 조치 같고 친박도 속절없이 물러나지 않겠죠. 그렇다고 본다면 아마 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금 한번 여름 6일에 7월에 있을 전당대회가 이제 친박과 친홍과의 싸움, 일대 결전이 벌어진 네. 싸움이 되지 않을까. 막 그 싸움을 준비하기 위한 아마 저는 미국 가셔서 네. 되도록이면 뭐 지금 일단 신혼집에 가셨는데 오래 계시겠습니까? 빨리 아마 돌아오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당 갈등은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네, 이것이 또 다른 갈등을 부를 수 있는 내관이 되지 않을까 이런 해석도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 뭐 정치라고 하는 건 것 자체가 권력을 가지고 놓고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내 권력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를 두고 자연스럽게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동안에 이제 각 정당들 전당대회 보면은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뭐 자유한국당에서도 당연히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신구 세력 간의 갈등 같은 그런 느낌도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친박계는 과거식 표현으로 뭐 저 친박계나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말하는 것처럼 일종의 패족이 된 거예요. 근데 패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당내 권력을 우리가 쥐고 지금 안 놓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당대 권력을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됐는데 안 내려놓겠다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더 싸움이 치열해지거나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제는 뭐 쥐고 흔들 권력도 없는데 이제 수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이 빠져줘야 될 시점에 굉장히 큰 국민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책임 전혀 안 지겠다고 계속 버티고 있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당내에서 새롭게 권력 지형을 만들려고 하는 세력들하고는 당연히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싸움이 아마 그 싸움의 결과가 친박을 패적으로 만들 건지 아닐 건지를 아마 결정하는 일대 일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일단 친홍과 친박의 싸움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 좀 자유한국당은 좀 약간의 조직 문화가 좀 특별한 부분이 좀 있어요. 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제로 지금 정치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친박계가 계속 유지될 거냐? 그건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빠르게 아마 차기 그 권력 구도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될 거냐, 내지는 그때 대통령이 되는 판세를 누가 만들 것이냐를 이제 생각을 할 텐데, 홍준표 지금 전 지사가 나가면서 한 얘기는 좀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아니, 날 합의추대해야지 무슨 당내 경선을 한다는 얘기야.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위기에 처한 당을 내가 정말 개인기를 발휘해가지고 혼자서 막 여러 골 넣어서, 정말, 이렇게 당을 세워놨는데, 무슨, 누구하고 경쟁자라, 뭐 정우택하고 나하고 경쟁하라는 얘기야? 경쟁하라는 얘기,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 내 분위기가 그런 방향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전 지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당분간은 당의 선장은 그래도 좀 이렇게 좀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좀 세를 모아갈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본다면 홍준표 전 지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러브콜이 오히려 들어갈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홍준표 지사가요. 대권을 지금 이제 한번 도전을 한 거 아닙니까? 대권을 이전부터 계속 꿈꿔왔고요. 앞으로도 또 도전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과연 앞으로 당내에서 상처를 받는 게 과연 득이 될 것인지 아니면 실이 될 것인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